자, 이어서 갑니다. 드디어 마법사가 될수 있을지, 이번 화에 될수 있을지 시작합니다. 가져왔습니다. 옷장수가 아둔한 것 같소. 마력이 사람을 태워버릴 수도 있어. 아, 마력이 사람을 태워버려서 그렇게 된 거야? 무지한 삼류마법사, 약간의 돈, 집시, 점쟁이, 반쪽 예언가, 산파들처럼 간신히 마법을 쓸수 있는 자들도 있네. 키스코는 그중 하나였나? 고개를 끄덕인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네. 물론이요, 무엇을 바라시오? 단지 이것뿐인데, 내 요리책에 조리법을 적어 넣기 위해 잉크가 좀 필요하네. 코사자이라라는 상인으로부터 잉크를 좀 얻어오게. 가겠소, 고고! Alright. 가자! 마법의 힘이 코앞에 있다. 힘은 9지만 지능은 19인자. 마법의 힘을 행사할 때가 왔어, 이제. 다 뒤져서 이제. 내가 마법만 손에 넣으면은 전부 시체로 만들어주겠어. 전부 안치소로 보내버리겠어. 뭐 코스 뭐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생물이 존재하나요, 게임에? 아, 코스자 여깄다.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뭐야 너? 잉크 판다고 했던데. 잉크가 전혀 없어? 잠깐 기다려. 산파 친구가 오른지도 몰라. 나는 어떻게 하면 잉크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 하지만 당신이 폐렴 같은 거 아닐 겁니다. 아마도 병원 갔다 왔기 때문에. 원하는 잉크 알지? 내가 생각하는 잉크는 브로고타 지느러미라는 생선의 아가미에 나오는 잉크야. 생선 아가미에 나오는 걸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런 거야? 매어 애매하게 물어보라고. 그 여자는 남쪽으로 좀 내려간 곳에 생선을 팔고 있으니까. 오케이. 생선 내놔. 잠깐만, 이름 뭐라 그랬죠? 나 금붕어인가 봐. 벌써 까먹었어. 대단해. 매어 M. 이 시장에서 생선 파는 거 아니야? 없는데? 매어 M 어딨니? 잠깐만. 생선을 파는 데가 시장이 아니야? 잠깐만요. 뭐야 이거? 이게 있었어? 처음 말았어. H 누르니까 나오네. 시장 바로 남쪽에서 장사를 한다는데? 그럼 여기 근처 아니야? 죽이고 있어. 근데 메어엠이라는 녀석이 있나요? 나안 보이는데? 저 생선이 없어, 이 동네. What? Okay. 내가 못 찾는 건가? Come in, Basher. Look here, look here. The finest Toledo 어디 보자. I'm gone. Sure, why not? I'm gone. 잠깐만. 여기 뭐지? 아, 여기 있네. 여기서 파네. 아, 난 여자라 그래서 당연히 젊을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질문할 게좀 있습니다. 잉크가 나온다고 하던데 생선을 가지고 있나요? 사발 급판을 갖고 있어. 시장에 누군가가 갖고 있을 것이요. 어딨어? 너 무기 상인이었어? 잠깐만. 빨리 와. 와, 이런 거 파는구나. 안 써. 팔자 그냥 귀찮다. 사슴풀 도끼 장난하나. 고품질 전투 도끼, 대장간용 망치. 됐어. 야. 잉크를 담을 용기가 필요하오. Updated my journal. Yes. 개 귀찮은 거 팟캐스트.
역시 99년도 게임 수준. 잔을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잉크 가져갑니다. 드디어 가져갑니다. 와 이거 이동하는 거 진짜 느리다. 어우야 가자. 맨날 신작 게임만 하다가 과거로 돌아왔더니 기분이 싱숭생숭하구만. 근데 재밌어. 좋은 게임이야. 마법만 알려준다면. 마법을 배우는 시점부터 시작이다. 반격의 시작이야. 내놔 마법. 잉크 있어.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오. 당신은 내가 각 신부를 성공하게 마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어. 그렇지 한수? 너의 시험에 대한 정보는 잃지 않겠네. 미쳤니? 무슨 20줄을 나열해놨네. 나는 마법을 배우고 싶소. 마법사의 길을 걸을 생각이군. 글을 읽을 줄 아나? 그렇소. 작은 카드를 한 장 꺼낸다. 처방전 같다. 사금 예지 주문인 것 같다. 예견 마법이야. 그렇지 않나? 대체 누구길래 이 늙은 맵피스를 시험하는 건가? 자네 마족인가? 뭐가 잘못됐... 난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흐접인 줄 알았는데? 천재였던 거임. 근데 얘는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제대로 이해할 줄 알면 너무나도 명료하네. 아무리 봐도 근력파인데... 진짜 바바리안 그 자체인데 외모만 보면... 내 기억을 자극한 것 같소. 심부름 시킬. 하... 주문책 가지고 있어. 가지도 친 그림체를 발견한다. 아 내가 만든 거? 그냥 액자가 아니오. 날 위해서 만든 거였군요. 내겐 양피지 살 돈이 없거든. 양피지 녹말로 만든 막을 검은 가시가 한 캠퍼스처럼 만든다. 그 안에 그림을 넣어야 될 것 같소. 고개를 끄덕인다. 기다린다. 잉크도 날 위해서 내가 쓸 주문을 위해서 준 거나 하러 없네요. 주문책을 위한 페이지 일세. 그것을 받는다. 아는 자네 처방저 즉 주문이 담겨있지. 마법을 쓰기 위해서는 책으로부터 빼내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네. 아주 기본적인 거 알려주네요. 좋아요.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하루 동안 충분히 잔 질문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주문을 암기야 알고 있는 건가? 자네 이미 대마법사니까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오. 나는 주문을 몇 개나 영창할 수 있어. 마법에 대해 익숙해지면은 점점 강해질 거야. 자네들은 어떤 물건을 수선하는 마법을 두 번 쓰고자 한다면 자네는 같은 주문을 몇 번 암기해야 하는가? 두 번 암기해야죠? 어떻게 하면 주문을 더 얻을 수 있겠소? 당신은 똑바로 귀를 기울이면 매우 평범한 사람들 자네에 가르쳐줄 수 있는 간단한 마법 한두 가지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 책이나 두루마리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능하며 아이템이 주문이 담겨있는 경우도 있네. 자네 주문책에 옮겨 적어보게. 알았어. 경험을 더 쌓고 나면 주문을 몇 가지 더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 고맙소. 오 알려준대. 5000 경험치 미쳤어. 아 더 줄 게 있네. 그것을 펼쳐 호박지 귀걸이를 꺼낸다. 자네를 보호해줄 걸세. 난 더 이상 그걸 달지 않으니 주저하지 말고 가져가게.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오. 당신은 그렇게 늙지 않았소. 고맙소. 안녕히 계시오. I feel stronger. 나는 마법사가 된 것인가? 도전 과제 마법의 부름. 메이지. 예이. 레벨업. 체력이 굉장히 적게 올라가죠. 메이지가 돼서 그런가 봐요. 체력이 2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도 주문을 쓸 수 있는 마법사가 됐다 이 말이죠. 딱 2레벨까지 풀려 있죠. 주문 레벨이 따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주문 레벨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3레벨이 됐네. 어 퇴화했어. 근데 내가 마법을 배우게 준 게 있니? 어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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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장해야 돼요. 새로 저장하자. 피 가교. 즉석에서 효과 대상 하나, 속도 2. 사령술 주문 피해 가교를 위한 재료와 주문이 적혀있다. 이 주문은 사용자로 하여 그 생명력의 일부를 타자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가 생명력을 잃은 대신 대상은 생명력을 얻는다. 복사. 당연히 성공해야지. 이런 지능이 10군데 이씨. 아 식별. 아,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식별하는 겁니다. 이거는 색채의 보조. 하급 강신술 주문 색채의 보조를 위한 재료와. 이게 설명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나야 뭐 아는데 약간 랜덤성 있게 나가는. 아 뭘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헷갈리니 좀.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써놨어? 그리고 내가 얻은 거가 하나 있죠. 새로 저장은 안 되나? 아, 됐어. 뭐 저장했으면. 귀걸이. 아머 클래스에 플러스 2를 주며 1레벨 주문을 추가 2개로 암기시켜줍니다. 나만이 쓸 수 있는 1레벨 주문을 추가해주는. 발루스 게이트 1에서도 1레벨 주문 2배로 나오는 게 나왔었는데. 술자의 3레벨당 5초. 살무사이키 쓰는 가장 무시무시한 마족도 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주문은 산으로 만들어진 화살을 불러내. 저게 녹색이 살을 붓는다. 만약 술자의 레벨이 충분하다면 일정은 지금 잔류하며 술자 자신으로부터 50m 안에 있는 목표를 선택해야 되며 산 데미지를 입히고 5초마다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그렇군요. 그렇지. 배운데 당연히 성공해야지. 얼마나 힘들게 마법을 얻었는데. 2레벨 주문이군요. 살무사의 키스가 낫겠다. 나 살무사의 키스나 이거 피가 되게 스킬이 다양하다. 다르다 좀 느낌이. 식별 하나랑 보조 세 개나 받습니다.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고 싶은데 잘 때가 있나? 여기 있네. 아 맞다. 너 여기 주인한테 허락 받아야겠다. 할머니. 나는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돈 모아서 닭고 살려야 되거든요. 갑시다. 다 뒤졌어. 도둑놈들. 나 기본 체력 59야 레벨업 한 번 더 한 다음에 메이지로 업그레이드 할 걸 그랬나? 아니다. 그래서 이거 레벨업이 된 거겠지 잘? 잠깐만요. 왜 해보면 안 내려가냐 이거 이번엔 또. 아 왜 안 내려가? 위로도 안 가죠? 뭐야? 아 한번 껐다 켜야 되나 게임을? 잠깐만요. 게임 어딨어? 게임은 진짜 금방 켜진다. 2초면 켜져? 삶을 선택한다. 가자! 딱 돼, 딱 돼. 다 돼, 다 돼. 피 복수를. 아, 야, 왜 여기야? 딱 돼, 딱 돼. 야, 다 뒤졌다, 진짜 다. 맞다, 나 아이템 있죠. 나 아이템 뭐 감정하려고 바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 놨냐? 어, 나 감정하려고 뭐 갖고 있지 않았나? 아닌가? 아, 식별 괜히 넣어놨네. 아, 이거 안 좋습니다. 보여줘. 여롱! 어, 마법 화려한 것 봐. 뭐야? 이 화려함 뭐야? 발로스 이상이잖아. 1레벨 주문의 화려함이 아니야. 살무사의 키스. 예, 야, 화려해, 화려해. 겁나 화려해, 뭐야. 너 이거 쓸 수 있냐? 어, 쓸 수 있네? 저게 대거였구나. 아니, 목검인 줄 알았어.
와 근데 색채 보조 쓰니까 색이 다 변했어.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야 근데 너무 약한데? 잠깐만 딜이 안 바뀌잖아.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간다. 근데 마법사 체력 59인건 진짜 혁명이다. 이 체력이면 안 올라오네. 내 마음 근데 좀 지속적인 전투는 너무 약하네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당신의 주문책은 무제한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기억력, 출력, 연역 이 수치가 높으면 기억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아 주문을 주문을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구나. 그다지 쓸모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아닌데. 레벨업 해야 돼. 아 너무 슬롯이 없어. 경험치 3천만 먹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먹을만한 3천이면은 두 명이서 먹는 건데. 설마 세 명이서 먹는 거 아니지? 잠깐만. 야, 너 레벨업 안 하지? 아니다. 아, 지능이 높아야 돼. 지혜는 사제 주문입니다 보통. 확인해 볼까요? 지혜가 기억을 회복하는 걸 도우며. 근데 내 생각에 둘 다 도우면이니까 이건 사제 능력일 것 같아요. 사제가 없지만 지금 지혜가 필요가 없고 경험치 보너스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혜를 쓸 일이 없으니까 사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주문이나 써야겠다. 살모사의 키스. 살모사의 키스. 돗밥 데미지. 야 도구로 죽여. 도구로 5초. 그렇지. 야 이거 좋은데. 색채 보호주. What's up, chief? 혼내줘. 주먹으로 때려. 색채. 야 가만 있어. 보호주. 예. 겁나 좋아. 한 놈 더. 다음 색채 오주. 겁나 좋아. 아니 주문 회복되는 거 전투 도중에 막 회복될 정도로 그 정도로 빨라지나? 지능 막 맥스로 찍으면 그건 아니겠지? 야 근데 망했어. 이거 게임이 고장났어. 마법쓰니까 화면이 안 움직여. 잠깐만. 아 했다. 아 뭐야. 나 들을 거야? 아 근데 나 너무 약한데 지금? 진행이 안 될 정도인데 이러면은? 진심으로? 너무 약해 이러면. 이러면 게임 진행이 안 돼. 한 번 싸울 때마다 쳐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다콘을 부활시켜야 돼 이거 제대로 진행하려면. 돈 될 만한 게 들어오고 있긴 하다. 웃기네 이거. 싸워봐. 그래 이런 애들은 그냥 마법 없이 잡아야 돼. 그래. 캐스트를 좀 봅시다. 들어가서 하는 진행 같은 건 안 될 것 같고. 잉그레스. 크레독을 찾아라. 크레독 찾아주자. 크레독 거기 상인에 있었죠? 미치자 바로. I'm gone. 아이템 좀 팔자. 이런 거 쓰지 말고 다 팔아. 야 비싸다. 사용. 딱 돼.
죽여. 넌 빠져. 야, 이제 체력 차는 건 진짜 빠르겠는데 생각보다 체력 재생이? 하... 파이터로서의 능력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메이지가 돼도 의미가 없어. 씨. 끝내줘 빨리. 뭐해 그래. 그래 60원짜리 좋아. 그래도 안녕하시오. 당신이 크레독이요. 바인을 메시지는 전에 받았어. 주변을 둘러보라고. 도움이 필요한가? 젤라이 그는 대체 어디 있어? 불타는 수, 아 바에 가면 돼? 돈 주면 찾아줄게. Updated my journal. 알았어. 돈 내놔, 돈 내놔. 돈과 경험치를 바쳐라. 아 갑자기 개꿀잼 됐어. 어떡해. 개재밌어. 믿는다 해골바가지. 너만을 믿는다. 야! Done. 제라이. 뭐야 이거? 제라이 어디 있냐? 제라이. 아, 제라이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있어? 어? 이름이 뭐니? 아 너 이름이 오야? 이게 뭔가 했는데 이름이네? 미친놈이? 너 이름 뭐야? 너냐? 나를 아시오 이방인?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는가? 당신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 경고하겠소. 당신 대체 누구요? 어떤 존재요? 진짜 무슨 뜻이요? 너 뭐 지능 같은 거 올려주는 애 아니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고맙소. 난 가겠소. 몰라 기억 안 난다. 지능을 올려주는 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캔드리언. 뭐 어딨어 얘? 얘 이런 데 들어가 있나? 도둑을 들이지 못하기에 봉인되어 있다. 어, 잠깐만. 아 혹시 밖에 있나? 제라이? 앞에서 술에 찌들어 있나? 잠깐만 타임. 어 여기 있네 이 쌍놈의 거. 야 빨리 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해결된 거 아니야? 쟤네 해결된 거 아니야? 야 꺼져 이씨. 겁나 많아 적들 여기. 가자. 어디 보자. 야, 쟤를 찾았어. 그럼 당신이 가장 더러운 똥개이며 여신아 먹으라고 했어. 이러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빈자리를 메꿔줄 수도 있어. 제라의 메시지를 준 보수는? 혹시 뭐 동전 10개 준 거야? 미쳤냐? 아 개... 야! 다 나와!
복사의 키스. 아 씨. 아차. 손대줘. 와 너 무슨 뭐 쿨타임도 없냐? 왜 이렇게 연속으로 쓰냐? 한 라운드에 한 번 쓰는 거 아니야? 연속으로 써 스킬을 왜 이렇게 쓰냐? 야 겁나 쎄. 6초에 한 번 써야 되는 최소한 그런 거 없어. 개사기인데? 마법 주문수만 충분하다면? 이거 대기만 성형이네. 야 근데 이거 2400 금방 모으겠다 의외로. 야, 주문이 회복하고 있니? 스승보다 셀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그냥 계속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침묵 같은 것도 걸 수 있을 것 같고 차후에는. 생각보다 도적들이 돈을 많이 줍니다. 저기 아이템이 돈을 깨주네요. 일단은 스승님한테 가보자. 가보고 제가 또 제자 아닙니까? 아 뭐 좀 싸게 해주겠지 부활 정도는. 아니면 아예 뭐 마법을 준다던가 마법을 더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던가. 믿습니다. 근데 성당은 어디죠? 스승님 스승 주문도 알려주면 죽이자고요? 아마 주문을 오랫동안 알려줄 것 같네요. 야 이거 역시 마법이야 게임은.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저주 제거 두루마리. 이거 4레벨 마법이라는 거죠? 흑여서 끼거리는 은밀을 그거. 아 진짜 나 향로로 살려야 돼? 너무 극혐인데. 진심인데 씨. 어떻게 살 향로로 살려. 바퀴벌레 보죠. 흐림의 두루마리 2레벨 주문인가? 아 이거 몇 레벨 주문인지 안 나오는 거야? 뭐야 내가 못 보고 있는 건가? 노크의 두루마리. 이거는 자물쇠 해제 같은 거겠죠? 행운을 올려주는 거. 공포 벌레 떼의 저주. 범인의 모든 자들을 공격하며 5초마다 데미지를 입힌다. 누구도 주문을 영창할 수 없다. 이거 스승 하극상 각이다. 피의가교 시각장애 두루마리. 시각장애도 엄청 좋죠? 공격 못 때리게 하는 거니까. 평화적 진압. 매직 미사일. 2레벨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올라간다. 매직 미사일 전용 방어업도 있죠. 방어 방패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예. 어 뭐야 설명 길어. 아 전부 데미지네 이번에. 지금 나 1레벨이니까 이것만 들어가는 거네요. 괜찮다 능력. 데미지 굉장히 낮다 근데. 매직 미사일이 더 세겠어 지금은 당장은. 데미지만 놓고 보면. 근데 뭐 전투까지 감안하면은 저게 더 좋으니까. 잠깐만 승님 타콘 좀 살려주세요. 진짜 진심입니다. 타콘 개쓸모 없어요. 어떡하죠? 아이 쌍. 아 큰일났네. 진지하게 그럼 생각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메인 진행해도 되고 성당을 한번 가보죠. 벌통의 중심부에 있는 성당으로 가보자. 좋아요. 성당 벌통을 좀 사야지.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모서리 골목이 성당이 있는 데네? 위험한 데가? 가자. 와, 그럼 악당 들이는 데가 성당 있는 데였어? 세상에. 가자. 근데 법사 전용 장비가 없다 너무. 성당 나와. 아, 야, 야, 제발, 야. 그렇지. 혹시 강력기 없냐? 화염구 한번 받고 싶은데. 불탄 건물, 텐트. 어, 여기 맞아? 잠깐만요. 미쳤냐, 야? 안 나와? 아, 잠깐만요. 너무하잖아 이거는. 모트야, 싸워. 몇 마리 죽이고 간다 내가. 그냥 갈 순 없지. 모트야 열심히 싸워라. 난 널 믿는다. 모트가 다 내 지갑에 내 지갑을 채워줄 거라고 믿어. 모트야 할 수 있지? 진짜 가능하다 얘. 강하다. 시간만 끌게. 그렇지. 야야 겁나 잘 싸워 모트. 주인공이 체력이 많아서 여유롭게 생존권을 챙길 수가 있어. 야 최선을 살려줘 미친놈아. 왜 낑겼어. 어차피 너 죽어도 안 치도도 가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법사는 언제든지 끝없이 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아 미쳤다. 날 조여오지 마. 와 제굴 불쌍하는 것 봐. 미쳤어. 야 다 죽여.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내가 양념 쳐놓은 애들이야. 아 뭐 젠데냐 쟤네. 뭐야. 미쳤어. 그렇지. 다음 손님. 저기요 대가리군. 아, 주문은 절대 회복 안 될 것 같다. 만년 유망주. 아닙니다. 얘는 급이 다른 애예요. 지능 올라가면 데미지도 올려주나? 안 올려줬죠? 원래 지능이 사실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게 지능 기대로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 좀 이상한 것 같아 게임. 강한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어차피 18만 대로 다 쓰기 때문에. 지능 높은 상태로 레벨업이 되면은 좀 더 강한 마법이 나오나? 슬로우 짓는다던가? 안 써 있잖아 그런 거. 잠깐만요. 대화창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메이지의 능력이 향상된다는데 메이지의 능력이 뭐가 향상된다는 거야? 기억을 보다 빨리 회복하는 거? 필요 없는데, 씨. 죽여! 니가 다 죽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네 바보 됐나봐, 저 보조 때문에. 가능하지? 지금의 너라면은 전부 문제 없지? 와, 돈 된다, 이거. 다콘 살릴 필요 없게. 다콘 괜히 또 죽을 것 같은데 살려봤자. 다콘 존재 의미 있냐? 와. 아니 여기 성당 없어? 100원 200경험치. 야 대박. 가자.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 가자 올라가. 여기 성당 없냐? 없지 없어. 나와. 뭐해 멍청아. 나와. 가자.
돈 많이 벌었어. 승님한테 가자. 승님 공짜로 재워주세요. 승님이 짱이야. 승님. 스승님. 스승님. I'm gone. 나중 가면 주문 슬롯이 이게 게임이 썩어나거든요. 진짜 법사는 주문 다 쓰기 전에 저기 죽어버리는데 주문을 이제 딜레이 없이 쓴다? 원래 이제 딜레이 없이 쓰는 마법이 있어요. 9레벨 마법에 9서클 마법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딜레이 없이 쓴다고? 개사기잖아? 아 그게 아니지. 그거는 주문 시전 시간 감소였나? 아니 잠깐만요. 아니네 주문 시전 시간 감소가 아니네. 로브를 해서 한 거니까 그거네. 그러면 9레벨 마법을 쓴 상태로 다니는 건 다름없네. 계속 연사하니까. 그래도 해골이 더 세다. 아, 쟤는 저 해골은 얼마 안 갑니다. 내가 짱이에요.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 해골은 해골일 뿐 두개골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 2500원 쟤네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 이 쓰레기한테. 나 살려는 주자. 아 쟤 너무 쉽게 죽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어떻게 살려 쟤를 내가. 나 진짜 저렇게 안 살아나는데 어떻게 게임했냐 저거. 2400원 내가면서 게임한 건가 진짜? 걔 살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진한테 가서. 아 성당을 못 찾았지. 내가 성당 가면 있을 거야 세미가. 아 위험한 모서리에 골목 한가운데 있어 성당이? 거기 있는 거 맞네 그럼? 와 말도 안 돼. 진짜 거기 있다고? 미친놈들이야. 교회하러 오면은 헌금을 뜯는다는 이제 교회 이제 사업수단에 대한 비판인가? 너 레벨 얼마 남았어? 너가 제일 중요하다. 2000 남았네. I'm gone. 어, 뭐야 너 어디로 왔어? 일로 왜 왔어? 미쳤어? 이거 하고 Alright. 마법 배우면서 횟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외웁시다. 문신. 문신으로 마법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Alright. 아, 여기가 죽어서 없네요. 골목 칸 끄트머리에 있다는데. 아 여기 있네. 이런 어디에 가는 거야? 들어간 데가 없는데? 아 일로 가는 건가? 아 저기 저 잠깐만 어떻게 가라고? 야 뭐야? 뭐임? 타조상이 뭐였어 순간적으로? 마족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왔어. 상자를 주겠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전이문에 손을 넣고 모리도의 상자를 연다. 당신은 그를 저지하려고 비명을 지르나 이미 늦었다. 뭐야? 봉인을 하는데 그토록 많은 마음을 필요하는 마족이라면 다시 그 돌아오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만약 놈이 돌아오면 당신을 찾아갈 것이요. 와 얘 엄청나게 센 놈인가봐. 보석은 당신이 가지시오. 네? 성당을 재건할 정도의 보석을 네가 갖는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 새끼야. 그 보석은 내 건데. 해방한다! 살덩이가 무서워서 지금. 야! 혼내줘. I'm gone. 살모사의 힛! 아자! 건방진 녀석! 보내 보내! 계속 보내! 보내 보내! 혼내줘 혼내줘! 뭐야? 이걸 못 잡아서 지금 이 난리 지긴 거야? 야, 뭐 아이템 줬다. 아, 주문을 숙별해야 되는데 주문이 없네.
잠깐만요. Alright. 이거 어차피 게임을 멈추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경험치 1000보다는 아이템이 낫겠죠? 경험치는 어차피 무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 먹으면은. 아 왜? 아 휴식 좀 취하게 해줘 미친 게이머. 대화 좀 걸어보자. 뭐라 그러나. Alright. Chen 위험한 놈 같아. 건들지 말자. I'm gone. 역시 아이템이 중요하겠지? 보석도 나왔어요. 어 주문의 재료로 사용된대요. 스승님 줘볼까? 스승님 100살 되면 생일에 줘야겠네. 아니 이런 건방진 놈들 아이템 주려고 왔어? 혼내줘. 와 화장 때리는 것 봐. 와우 가자. 돈 얼마 있어? 2,000원. 머리도 보석 팔면은 뭐 좋지 않을까요? 야 근데 저 악마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그 고생을 한 거야? 참으로 의의가 없다. 그 물컹이를? 크, 의의가 없어요. 빨리 갑시다.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이제 삥 좀 뚫을 수 있죠 뭐. 일단 잠 먼저. 스승님 보석 보고 눈 돌아가서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아 뭐야 이게 다야? 160원이? 미리 팔아둘까? 어차피 다시 사면 되잖아. 돈 더 여유 있을 때 가죠. 그리고 식별 저주받은 아이템 마족 피의 대거. 적을 중독시키고 주문에 대한 헤비 판정에 마이너스 4 페널티. 하지만 전투시에 광전사화가 된다. 프리스턴 사용 불가능하며. 오 광전사화가 된다는 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쓸 수 없죠 지금. 저기 안 사냐? 160원 밖에 얻은 게 없네. 됐어. 경험치 먹었겠지? 그 물컹이 잡으면서. 빨리 돈 모으러 가자. 도적단 다 죽이고 다콘 살린다. 다콘 살아나면은 경험치를 이제 3분할하기 때문에 더 안 들어오긴 하는데. 하 동료로 넣은 책임이 있지. 살린다 까짓 거.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Alright. 아 근데 너무 캐릭터가 재미가 없어. 다콘이랑 저 모트가 아이템을 껴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템을 껴주는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가 이제 법사한테는 없죠 또. 전사가 아니니까. 그 점에서 살짝 아쉽네요. 여자 동료는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여자 동료는 나중에 나와요. 너 맞아도 주문이 안 끊기냐? 와 미쳤네 얘 진짜. 어, 야 뭐야. 아 야 바닥에다가. 와 데미지 엄청 세. 야 너 스킬 써서 도발해. 와 디버프 걸은 것 봐. 미쳤습니다. 치려버렸고요. 아, 너 싸워 그냥 진짜. 개새끼들 계속 도망다니니까 그냥 아주 미쳤어. 보여줘 주먹의 힘을. 실제로 오해받을 정도로 강력한 생기 없는 주먹을. 얼음 주먹 아니야 얼음 주먹.
딱 돼. 뭐야 쟤. 흑장미 뭐야. 흑장미 뭐야. 흑장미 뭐야 너. 흑장미 뭐야 너. 봐라 걸지 말자. 살해당할 것 같아. 1000원 미쳤구요. 진작에 얘네 죽였어야 되는데. 이 산에는 어찌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한순간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의 흐릿한 윤곽 속에서 그의 눈은 이글거리며 그 안에 담긴 광기는 가슴을 찌른다. 나는 더 불행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선을 선택하겠소. 탈익자 윌리엄이란 자가 있어. 생각하고 교활한 자요. 다크 엘리 시브의 리더요. 이 골목안을 찾아 죽이시오. 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오. 거절하면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타락자 윌리엄은 이미 죽었소. 모두를 죽였소. 1500. 이제 우리는 우리 철학은 수립될 것이오. 무력 대결로 승리자가 진실된 몰라. 안녕히 계시오. I feel stronger. 경치 짱 많이 받았어요. 흑장미. 뭐지? 개꿀. 돈도 받고 경험치도 받고 미쳤고 지렸고 레벨업이나 하고 60짜리 메이지 주문 암기 능력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가 상승했다고는 안 나오네요. 상승했겠죠 뭐. 아 살모사 키스 두 번 할 수 있죠. 살모사로 두 번 키스할 수 있습니다. 개꿀. 아 미쳤냐? 혼내줘! 좋은 것 같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힘의 차이 보여줘. 승님한테 간다. 다음! 가자! 아... I'm gone. 갑시다. 어 뭐야 벌써 7시에요? 새, 아침? 시간 참 빨리 가는군요. 제가 그 서류 처리하는 거 하고 인장 때문에 집에 왔다가 연천 읍사무소 들렸다가 의정부 가서 법원 갔다가 얼마나 가봤는지 정말 끔찍했습니다. 드디어 살릴 수 있군요. 3200원이다 와 진짜 힘들었다. 다코나 너의 날이다 오늘이. Done. 다코나 살아나라. 다코나 믿는다. 너가 바깥 할 거라고 믿어. 이 금액을 3회 3회 고생! 예이 일어나. Endure. 얼마 만이냐 너. In enduring, grow strong. 와 개쓸모없는 너. 나 매직 미사일 좀 주세요. 저런 쓰레기 스킬을 주다니. 이거죠. 이건 스승 카운터다. 도적 없으니까 노크 같은 거 해야 되나? 아 됐지. 필요 없겠지. 살리는 아이템은 딱 세 번까지 살아나네요. 그리고 보니까 성당에서 살려주는 그게 없었네. 그렇지. 이 정도는 당연히 배워야지. 지능이 19인데 양심머리가 있으면 배워야지.
자, 우리 마법을 좀 바꿔볼까? 매미 2레벨 벌레 때 하나 넣읍시다. 매미가 많으니까. 가자. Alright. 메인을 깨지 말고 영묘 한번 가보죠. 딱 대영묘. 바깥 할 수 있냐? 솔직히 말해. 바깥 못할 것 같은데? 레벨이 너무 낮아. 1레벨밖에 안 돼. 멀티클래스야. 그리고. 3레벨밖에 안 돼. 멀티클래스 바깥 할까? 최강의 직업인 파이터 앤 메이지인데 이론상 최강 바깥 할까 근데? 영묘에 가서 기어다니는 시체인지 나발인지 죽이러 가자. 뭐야 모독자들 당장 떠나라. 안녕하시오. 질문할 게 있어. 아, 다른 사람들 이곳으로 왔어? 다른 집장 어떤 자요? 잠깐 겁쟁이다. 왜 직접 쫓아내지 않은 거야? 그럴 수 없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야. 하겠소. 돕기로 했다. 야, 이 설명이 훨씬 심플해. 다 대화 넘기 이것만 읽어야 돼. 강력한 보호막으로 수호령을 보호하고 있는 듯하다. 걸어다니는 시체가 원형인 건 그가 틀림이 없다. 저희가 나가는 길인가 보네요. 가서 뭐 처리를 해주죠. 케어를 해줍시다. 혼내줘. Alright. 혼내주라고 얘들아. 마키 못 알아듣니? 데미지 몇이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타코가 왜 더 높아? 얘보다? 더 잘 때려. Alright. 잘 싸운다. 얘들아 잘 싸워라. 얘들아 뭐하니? 극혐이다. 야 뭐야. 잠깐만 너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알지? 죽으면 아니야? 그럼 끝이야 너? 와 얘는 마법을 쓸 가치도 없다. 와 이렇게 맞았는데 얘 크키랑 삐까쳐. 미친 체력. 미친 법사 순수 메이지의 체력. 그렇구요. 아 웃기지마 이씨. 누가 함정 설치해 노래. 잠이나 자자. 아, 뭐가 위험해. 그럼 어디서 자라고 나는. 좋됐다. 지금 마법의 힘을 해방할 때가 왔어. 끝내줘. 보여줘. 마법의 힘을 보여줘. 때려줘. 때려. 그렇지. 아직 안 끝났어. 야, 170 구대기고요. 혼내줘, 혼내줘, 다 혼내줘. And your will be done. 야 나오게 해줄래 나? 그래 고맙다. 야 붕대 좀 감아봐. 아 이거 그냥 이거 감아지는구나. 잘했어. 근데 감아서 신났죠 지금? 주인공은 죽어도 어차피 시체 한 지소행 개꿀. 죽는 게 이득이네? 잘 싸운다. 가자.
여긴 어디고 난 누구인가. 셋이서 오고 있는 거 맞니? 왜 얘만 안 가? 얘가 밖에 안 가는 거 같죠? 뭐 하자는 플레이야. 동전. 진짜 경험치만 먹는다 솔직히 말해서. 별거 없다.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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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혼내줘. 예이. 아, 웃기지 마. 선 넘네 얘네들. 체력 회복 안 되는 것 봐. 체력이 18, 18인데. 18. 하지만 체력의 덕은 이미 다 봤다. 볼 만큼 봤어. 아, 저건 아니야. 쟤는 아니야. 도발. 된 거냐? I will hear you. Did you see that? 마지막 미사일. 벌레. 혼내줘. 그렇지. 뭐 제법이구만. 저 벌레 괜찮은데 데미지 들어가는 판정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데. 영묘 내실이 있네요. 나 많이 죽였는데 좀 회복 시켜주면 안 되나? 이제 휴면 좀 시켜주면 안 되나? 너무 극혐인데? 아, 얘 좀 재워줘. 캐릭터 좀. 뭐야 얘는 왜 혼자 싸워. 정신이야? I'm hurt. 근데 벌레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삶삭스보다. 한놈 상대할 때는 삶삭스 나은 것 같았대. 파이터가 둘인데 뭐 한 명이 잘 잡겠지. 어때 경험치 어때? 먹을만해? 전혀 안 먹을만하다. 가자. 아 너무 약하다. 주인공의 포텐셜이 아니야. 아 웃기지마. 다 죽였어 나. 뭐가 위험해. 주인공이 죽어야 돼. 주인공을 죽여야 돼. 빠른 이동을 위해. 쓰레기 게임. 어, 주문 진짜 안 차지 하나도. 어. 전투 개노잼 됐어. 마법을 못 쓰니까. 거의 뭐 리니지인데 레벨업 하는데? 뭐야? 영묘? 잠깐만. 일로 왔다고? 저기서? 메비우스의 띠야? 뭐야? 다시 벌통으로 가자. 은반지래. 내실에서 잘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나가. 개소리 하지 말고 나가자. 나가. 나가. 잠. 아 무슨 여기도 위험해 이씨. 온 세상이 다 위험해 미친 게임이. 가자. 스님. 공짜잠. 스승님! 스승님 너무 좋아. 완전 사랑해. 좋아. 스승님이 상점 역할도 해서 개편하다. 잠 자고 아이템 팔면 돼. 존나 편해. 스승이 진리다.
너도 마법 배울 수 있구나. 근데 어쩌지? 너가 쓸 마법은 없는걸? 아, 저기 공포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이나 자자. 다음 목표는 문신. 일단은 영묘 내실을 깨고 그 다음 문신을 처리하겠습니다. 쓸만한 문신 먹으려면은 어차피 돈도 필요할 테니까 깨. 1,000원은 있어야겠 최소한? I'm gone. 나 지금 갖고 있는 문신이 뭐죠? 아머 클래스. 괜찮은 거 갖고 있네? 잘 샀어. 역시 내 안목이야. Alright. 발더스는 게임 룰상 질문에 무한이 없습니다. 소리 겁나 큰 것 봐. 주문에 이제 무한이 아니니까 주문을 무한에 가깝게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야 빠르다. 잘 뛴다 야. 발도스란다. 어쨌건 디엔드니까. 뭐야? 스트라한 룬 섀도우, 검은색 긴 법복을 입은 보통 키의 남자가 보인다. 감탄했어. 솔직히 난 당신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실망했다니 기쁘군. 시체들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아니요. 당신은 뭘 원하니요? 원하니요? 당신의 피크 협박이라고 하는 건가? 아, 예. 갖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싶다, 진짜. 진심으로.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벌레떼를 준비했지. 주문 못 쓰게 먼저 떼 선빵 때려놔. 그렇지. 완벽해. 자 이제 살무사 해주고요. 그럼 버프 걸어주고. 예이.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무난하게 끝나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부분이야? 게이득이야? 마력 플러스 1. 마력? 마력이 뭐야? 마력이라는 게 있어? 어? 마력이 뭐예요? 잠깐 마력이 뭐야? 마력이 뭔데? 마력이 뭐지? 주문 마력이 뭐야? 나 마력 처음 보는데? 진정한 중립. 마력 수치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 뭐야? 진짜 뭐야?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어? 마력 수치가 없어. 아니 마력 수 뭐야 저게? 공격력 올려주는 건가? 스킬 데미지? 그런 거면 좋지. 마기의 호신구 메이지만 사용 가능. 모험을 하는 메이지의 기본 장비를 여겨주는 이러한 팔찌들은 여러 차원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팔찌는 그 무늬로 모험보다 시길이 상당히 일반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진 것 같다. 보호를 상징한 사용법과 매우 세심하게 있으며 사용자는 비늘 감옷을 입은 것과 동등한 방어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하다. 강해졌어. 너 확률 몇이야? 꿀리지 않아. 꿀리지 않아. 데미지는 몇이라고? 1-6. 좋아. 소환된 얼음 나이프는 목표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물에 놓은 얼음처럼 냉기를 퍼뜨린다. 써봐야 알겠죠?
힘의 주문, 손으로 만진 사람. 필요 없는 게 낫네. 이거 가질 사람 너 가질래? 너 이미 있지 않냐 이거? 없네? 좋아. 없으면 좋아. 복사해. 당연히 다 배울 수 있지. 지능이 그렇게 높은데 너는 배울 수 있냐? 좋아. 운도 좋아. 아, 주문이 좀 알차졌군요. 이렇게 잘 수 있냐? 야, 뭐가 위험해. 다 죽였는데 내가. 자, 돌아갑시다 이제. 뭐 없죠? 먹을 거? 어, 없죠? 예. 훈령은 실체한다. 호의적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내가 보살피는 영혼들은 다시 조용히 잠들 수 있을 거야.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겠다, 친구여. 망령은 황량한 통로에 당신 홀로 남겨서 사라진다. 예헤이, 겸치. 개꿀. 가자. 좋습니다. 잠시 몇 남았니? 와, 9천 남았어? 상종할 게 못된다, 겸치. 9천 남았다고? 미쳐. 미쳤나봐. 다행히 좋은 아이템을 먹었으니까 화나지 않아. 너러치 어딨어, 너러치. 그렇지. 거기 있었나. 업데이트 마이 저널. 오, 예스. 아, 맞다. 바엔한테 가야지 나. 바엔이 얘죠. 업데이트 마이 저널. 기억해 두리라 바엔. 어,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다. 나 이제 그만하고 이동해야 되나? 잠깐만요. 나를 죽인 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넝마 구역에. 자식 벌을 받아야지. 죄를 지었으면. Alright. 가자. 근데 매직 미사일 그렇게 안 센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세다. 색채 보지 못한 데미지 면에서. 주문 풀리는 수준인데 레벨업 할 때마다 더 좋은 게 풀린다 그랬나? 야, 잠 좀 재워줘. I'm gone. Alright. 가자. 다 죽었어. 딱 돼.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저기요? 어우, 놀랐잖아. 가자, 나가자.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근데? 예이. 자물쇠를 부숴야겠어.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겠지. 어, 그렇구만. 안녕하시오. 뭐라고 했어? 하지만 넌 시체가 될 것이오. 건네나. Alright. 가자! 체력이 조금 없지만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지. 그건 취소고 가서 역시 회복해야겠죠?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법. 그 아이템도 팔아야 되니까.
저 청동 나이프는 안 되네. 무기 상점에서 팔아야 되나 봐. 그냥 해골이야? I'm gone. 사실 마법의 진정한 재미는 저는 소환수라고 보거든요. 약간 재밌잖아요, 소환수라는 게. 좀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켈레톤 소환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발더스 스켈레톤 소환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치는 작은 빌딩 쪽으로 고정 몇 인치만 들어간 곳부터 단단한 쓰레기병으로 막혀있다. 아치 속에 고무를 쑤셔 넣는다. 전이문이 완성되었다. 모트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소환수가 아니에요. 뭐 소환수도 생명이겠지만. 노예죠, 노예. 노예. 가자. 아, 지랄로. 안녕하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어? 하, 매를 버는구만 이 새끼들. 안 되겠구만 이거. 아, 참.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What's up? 저기요. 마법 안 쓸 거예요? 예이, 감염 엄청 된. 이것도 한번 써보자. 얼음칼. 데미지 수준이?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오디오가 막 올라가지? 옛날 게임이라고. 와우. 보여줘 마법의 힘을. 보여줘 마법의 힘을. 그렇지. 아름다워. 혼내줘 혼내줘. 다 덤벼. 딱 돼 딱 돼. 이리 와. 어디가? 좋습니다. 고물 내놓으시고요. 고물로 저걸 여는 거였지. 이걸 또 하다 보면 또 기억난다. 꼭 필요할 때 기억 안 나고 한창 하고 있으면은 탁 파지게 기운이 나. 기운이 나? 기억이 나. 와, 9 데미지 그냥 쌩으로 받았고요. 다크소울처럼 주문초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주문력 회복시켜주는 거. 패스. 딱 돼. 뭐야 쟤는. I'm gone. 지금 무섭게 생겼으니까 걸으겠습니다. 무서운 녀석. 뭐하는 녀석? 안녕하시오. Your will be done. 이 녀석 반칙을 하려고 하다니. 얘부터 죽여. 잘 싸운다. 아유, 잘 싸운다. 아유, 아유, 좋다. 아유, 좋다. 가자. 마법도 다 썼는데 한 자면 안 되나? 아, 뭐가 자꾸 위험해 여기는. 온놈의 게 다 위험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는 게 게이머지. 근데 시방 가면 길만 가면 다 위험하대. 너 뭐야, 누구기는 너 죽일 사람이지. 야! 뭐야? 이런 건방. 좋됐다.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빠질 때를 잘 알아야 되는 법. 도망가자. 집에 가자, 집에. 뭐야, 이거.
What? Good is done. I'm gone. 고고. Go, go. 아, 여기가 왜 위험해? 아무도 없는데 이씨. This is probably the worst place. 개빡치네. 가자. 갑시다. 또 한숨 때려야겠네요. 아, 근데 레벨업이 너무 안 된다. 이렇게 경제 팍팍 주어가지고 확 재미를 땡겨줘야지 나도 즐거운데. 보상도 별로고. 일단은 돈이나 좀 벌고요. 나중에 다 쓰게 되는 부적들이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팔아줍니다. 아, 장난하나 이거 뭐야? 매각! 매각! 시체 처리는 아이템이 하나 있으니까 풀로 된 게 매각해주고 1,400원이나 있네? 부적이나 사자. 한숨 자고 갑시다. 아이고 좋다. 강화를 시켜놔야겠어. 근데 메이지인데 너무 전투를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너무 잘 싸우고 있어 메이지가. 이건 아니야. 적들이 약해서 딜이 잘 박혀도 그렇지 진정한 메이지의 싸움이 아니야. 혹시 내가 쓸만한 아이템이 있나? 있으면 좀 보여주시게. 아,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우후후. 아니, 아니. 상도덕 없는 놈들 혼내줘. 예, 야 잠깐만. 나 주민 때렸어. 주민이 알지?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라. 화났네. 저기 뭐니? 아 왜 이래 진짜. 화면 막 이동되는 것 봐. 개극혐이야. 혼내줘. 혼내줘. 주민 주제 화를 내? 때리면 맞아야지. 힘의 세계에서 지금 주인공한테 원망진 놈들. 이게 힘의 차이다. 혼내줘 혼내줘 다 혼내줘.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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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혼내줘. 뭐 왜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와. 지금 도망다니니까 마법으로. 와 마법 범위 좀 봐. 미쳤어. 문에 뛰면 다 죽는 거야. 빨리 삼서클 마법이 필요해. 불덩이 던져서 그냥 다 지워버리게. 마을을 지워버리겠어. 가자. 이거 힘쓰면 너 얼마나 되냐? 힘 11이야? 겸 잘 때리네. 묘하게 잘 때려서 되게 기분이 묘해. 보정이 좋은 건가? 재수없어 한 번에 간다.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아이템 사러 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판정의 보너스, HP 최대 보너스. 이건 소모품. 해골의 문신, 마비에 대한 보너스, 행운 보너스, 지혜 마이너스, 카이나 카리스마. 좀 비싼 걸로 사자. 힘 플러스 2. 개시, 지능 플러스 2. 기억을 되찾을 확률을 증가시킨다. 아, 그래? 행동, 영혼의 문신, 지혜. 근데 나 저거 경험치 고정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뭐가 올라간다는 거야 대체? 건강, 탁월한 건강, 존재감, 강력한 존재감, 강인한 인내, 강력한 보호. 아, 좋은 것만 잔뜩 있네. 강력한 보호 3개 들면 진짜 세겠다. 탱킹이 전사면은 힘도 세지만, 하지만 역시 솔직히 지금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능으로 가야겠죠? 법사인데? 법사님 지능 몇이냐? 21. 야, 미쳤다리. 지능 얼마 정도야 이 정도면은? 이미 19인 시점에서 무제한이었는데? 뭐가 좋은 거냐 대체? 아, 대체 뭐가 좋은 거야? 데미지가 올라가나? 판정 굴림이 좋은 건가? I'm gone. 아, 모르겠어. 이게 요즘 D&D는 지능이 높으면 굴림도 좋고 데미지도 올라가거든요. 20년 전 D&D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 너무 옛날 룰이야. 범해. It is your will be done. 워메. 근데 이거 난이도 제일 높은 건데 왜 이렇게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근데 왜 차이가 없는 거 같냐? 애초에 뭐 낮은 걸 해본 적 없어 모르겠는데 높으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거 없어 그냥. 너무 센 건가 파티가 그냥? 혼내줘. 사실 이 맵에 퀘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적당히 하고 진행을 합시다. 경험치를 많이 주지도 않아. 아따, 나 돈 주면은 뭐 탄다 그러지 않았나? 눈 준다 그러지 않았나? 입고 있었는데 200원이었나? 200원 받으러 갑시다. 15년 전에 눈을 맡기고 갔다고 들었는데. 와봐. 아, 500립이야? 500립은 선 넘었는데? 500은 예상 못했는데, 잠깐만. 솔직히 500립 할만하지? 어. 혼내줘, 혼내줘. 그럴 뻔했네. 아이템 좀 사가세요. 아, 이거 팔찌밖에 안 사가네. 얘는 또 웃긴다. 반지를 사가야지. 반지가 노다진데. 589 산다고? 이게 옷이니? 개 같은 거?
잠깐만. 너가 사주는구나. 500원 넘었다. 좋아. 가자. 근데 문신이 진짜 비싼 거다. 이렇게 보면 가격대 보면은 술집을 다 때려 부숴서 15년 뒤에 갚는 거면 진짜 걔 양아치 짓한 건데 그거를 500골드인데 문신이 1200골드인 거 아니야? 엄청 비싸네. 눈구멍에 넣는다. 750 경험치 획득. 그것을 흡수한다. 내리의 기억이 난다. 전투 기술 중 일부를 되찾았대. 숙련도 포인트 항구적으로 증가. 나한테 쓸모없는 거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장난하냐? 아 쓸모없어. 아, 눈만 막혔어. 필요 없습니다. 아 참 뭡니까. 너 뭐 올려주는 거 아니야? 당신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오.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뭐야? 제가 지능 올려줬던 애 같은데 뭔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쟤도 내 기억으로 마법사 동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그니스? 뭐 물 같은 거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 가자. 근데 되게 좋은 마법을 안 파는 건지 레벨업을 하면은 파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어찌됐건 메인이나 깨러 가자. Alright. 가자. 여기 어딨냐? 아 상점이구나. 야 근데 전 던전 내부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마법이 회복이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 I'm gone.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마법 회복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항상 마법을 쓰려면은 반드시 도시에 가야 된다는 건데 right. 그 잘 수 있는 데 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해? 최소한 던전 중간에 잘 수 있는 데를 만들던가 던전 내부에서 right. 랜덤 인카운터 내게끔 잘 수 있게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어우 야 고물 없으면은 못 들어간다. 한번 열어놓으면 계속 가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Alright. 이거 위험하다. 이쪽은 봤죠. 빨리 가서 진행해야겠다.
고물을 계속 구할 순 없으니까 여기서 고물이 나오면 몰라도. 밸런스 인 올 things. 벌레. 오 예. Alright, your path is mine. Then your path is mine. 어 좋아 강 좋아 미쳤어. 벌레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면. 귀찮으니까 이걸 잡자. 가자. 175? 175나 줄만한 녀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얘가 맵을 다 밝혀주네. 어,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잠깐만, 너 이거 붕대로 회복 안 돼? 아, 되네. 당신이 방에 들어가자 거한이 의자에서 일어나 당신에게 다가온다. 난 PC요. 당신은 누구요? 내겐 이름이 없어. 난 내 이름을 모르오. 파루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네? 잠깐만 잠깐만요. 일로 가는 게 아니야? 함정문? 오 상관없지. 다른데 돌아봐. 오라 그래 오라 그래. 혼내줘. 어 주인공이 몸 됐으면 좋아. 주인공 방어력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산다고? 오, 센데? 아,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좋아, 좋아. 뭐야 한 대 너무 맞추고 도망가는 거야? 이런 씨 쫓아가. 끝내줘. Alright. 저희가 길이야. 저기를 가야 되네. 세 보이는데 이 새끼들. Alright. 빨리 지나가라고. 지나가도 돼? 알았어. I'm gone. 매장된 마을 주민. 요것이 매장된 마을. 어, 집밖에 없네요. 뭐 상점 같은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상점이 있다면 좀 보고 싶은데요. 어, 그렇지. 그렇소, 신참이요. 거래. 모든 이들과.
거래는 하자. 아, 잡템판이? 허. 잠깐만. 사출 무기에 대한 아머 클래스 보너스, 타격 무기에 대한 아머 클래스 보너스, 탐지 기능 보너스, 타코업. 굉장히 미묘한 게 나왔네요. 가겠네 나는. 좋은 거래였네. 별로구만 아이템이. 하로드 궁정 입고. 여기서 궁정을 갈 수 있어? 좀 난 하루만 동네인 줄 알았는데 인사 동네였던 거야? 펀치 대거. 맞아. 나 가져갈까? 어차피 캐릭터가 많으니까. 뭐야 너? 레딘 뭐야? 일단은 아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돼. 레딘한테 물어보자. 레딘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을 뿐이요. 문신에 대해 알려주시오. 식별 신호예요.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거에 대해 알려주시오. 당신 그 번호에 대해 알려주시오. 안도감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오. 이렇게 다 알려줘? 모르는 사람한테? 간도. 여긴 깡패가 별로 없네요. 밖으로 나가는 길인 것 같죠? 우허! 뭔 일 당한 거니? 굴에게 물렸어. 아, 나이프 잃어버렸어. 어떻게 돼 있는데? 나이프 구해줄게. 몇 가지 좀 알아보자. 하로드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만한 여건이 없는데? 가자! I'm gone. 궁정이 이렇게 쉽게 들여보내줘? 나한테 괴한을? 괴한이란다. 어쨌든 나... 하로드다! 자네가 궁정에 있었군요. 하로드! 지팡이에 몸을기댄 초로의 남자가 있다. 그 왼쪽 다리는 마치 두 방향으로 동시에 걸으려고 하다가 그 대가를 치는 것처럼 뒤틀려 있다. 그의 피부는 구더기를 연상케 하는 색깔이며 얼굴은 기미투성이다. 그는 중얼거리며 입맛을 다진다. 그리고 그의 눈은 방안을 둘러보고 있다. 안녕하시오. 난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러 왔어. 나에 대해 잃어버렸어. 내게 말해주지 아무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 내게 문신 새겨져 있고 당신을 찾아가라고 적혀있어. 난 자네가 알고 싶어 할 것을 많이 알고 있네. 정말 많이. 뭘 하시오? 아, 나 혈압약 먹었나? 아, 먹었겠지? 아 몰라. 얘기를 해줄게 많지만 대가가 따르네. 판석을 지팡이 두드리며 조소한다. 영마주의 광장 아래에 묻힌 것은 이 마을뿐만이 아니네. 미실 낙골장 화랑 간 속에 잠들어 있는 시들로 가득하네.
아, 무슨 일이요? 작고 대수롭지 않은 물건이네. 벌어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워진다. 청동구체일세 흉측하게 생겼지. 구체 어딘지 아시오? 왜 내가 자네에 그걸 찾아달라고 부탁한 건지 아나? 내 마을 사람이 가본 적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을 거라는 사실 때문일세. 지하묘지에 있을지도 모르네.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그걸 주면은? 지혜일세.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을 거야. 아니면 사망자면 당신의 피로 당신 이름을 넣겠어. 그럼 내가 아는 것 나와 함께 사라진다는 시체. 알겠어. 당신을 위해 구해오겠어. 떠나기 전에 다른 질문이 있어. 나 시체 안지도 데려가는 게 뭔 소리요? 당신 더스트를 꽤 좋아하는 모양이지. 더스트는 정말 관대하고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두다니 말이야. 내가 왜 들어가길 원한 거야? 안녕히 계시오. 그러니까 파로드의 말로는 청동구체를 찾아야 된다. 매장된 마을 지하묘지로 내려가래요. 지하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려가라면 가야죠. 뭐 선택지가 있나요? 가라면 갑니다. 고고. 이리로 가는 건가? 지하로 갈 만한 곳이 안 보이는데? 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냐? I'm gone. 오, 예. 보물 몰빵. 나가자. 잠자는 곳이 없네. 여기 잘 수 있냐? 아. 잠깐만. 죽음에서 왜 저렇게 높아지는 거야? 혼내줘, 혼내줘. 쫓아가. 혼내줘. 어디까지 가니? 바로 내가 지하묘지로 가는 걸 허락했어. 여기구만. 꺼져. 지하묘지로만 갈 순 없지. 나한테 이득충을 말이야. 혼내줘! It is your will be done. And your path is mine. 혼내줘! 그렇지. 그렇지. 혼내줘!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한 방 안 죽는다고? 그럴 리가. 예스. 어디 보자. 재봉사의 집. 어? 나 혹시 재봉 가능?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말을 한 건 시체가 아니라 나였어. 당신은 누구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실과 이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속의 내용물, 내장을 의미하는 것 같아. 물건들. 업데이티드 마이 저널. 그 이빨을 시체를 발가벗겨 더스트에게 판다. 누가 당신에게 시체를 약탈하라고 말했지? 가지고 뭐라는 거야? 팔아 빛나는 걸 받고.
퀸트. 너 뭐 내 몸을 깨매서 뭘 만들어줄 순 없는 거니? 내 전투력을 올려준다던가 그딴 거 안 되냐? 재봉사의 집이 아니라 동굴이야. 무슨 밖은 집인데 웃기는 동네네. 저 혼내줘. 애들 뭐 할 말 있냐?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질문할 게 있어. 아 맞다, 너 내가 다 얘기했지. 귀찮은 이 새끼. 와우 미쳤다리. 이게 뭐야 저기는? 예이 간다. 돈 고맙다. 이게 주인공의 힘이지. 아이템 사가세요. 와 좋은데. 좋은 거 좀 줘봐. 아 나 돈 진짜 없다. 잠도 못 자. 파로드 사는 데서 자자. 재워 줄 거지 파로드. 자는 데가 없어. 아 대체 왜 못 자는 거야 온천지에서? Alright. 밖에서도 못 자잖아. 일로 가봐. 오조야, 나 재워줘. 넌 뭐냐? 당신은 누구요? 뭐라고 있는 거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죽고 싶냐? 아, 너 어디서 자라고? 지하로 가보자. 시체가 생겼으니까 지하에 잘지도 몰라. 시체 녀석. 뭐야? 다리뼈 곤봉? 그딴 걸 아이템으로 만든 거지? 아, 씨발 잘 수 있는 건가? 오티야, 청소해. Alright. 아, 진짜야? 어디서 재워줄 거야 그러면? 쟤는 뭐 쥐한테 죽었냐? 병신인가? 열어 뭐해? 안 열어? 갑시다. 아 근데 진짜 주문 써야 되는데 주문을 쓸 수가 없어. 미친 게임. 차라리 소환마법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좀 유지력 있게 진행을 해볼텐데 그런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긴 소환마법을 배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 지금 레벨이. 최소한 3은 돼야겠지? 최하위라도 소환하려면. 나 웹 살짝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냐 이거는. 둘이야? 엄청 많이 준다.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자꾸 30이 달았다고? 무슨 개소리지? 이동. 네?
금반지? 에이, 돈 좀 썼는데 뭐야? 좀비가 아닌 모양이군. 잠깐만, 뭐 어디로 가는 건지 써놔야 다 토글로. Done. 내놔. 아, 극혐. 좆됐다. 근데 겁나 세던데. 죽는다. 기도해. 일단. 여기서부터야? 야, 너 죽었으니까 스킬 못 쓰네. 왜 죽은 거냐, 대체? 상관없어. 무한 러시다. 어차피 안 죽으면은 무한 러시지. 페널티도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죽었다. 먼저 가. 싸워. 너는 스킬 있냐? 있긴 한데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어이구, 어이구. I hope he doesn't lose his memories this time. 상대도 안 되는 것 봐. Are you well? All right. 이거 안 되겠구만. 무한 챌린지다. 누구 체력이 다나 보자고. 무한이야, 무한. What's the word, chief? My jaw can't hold it. Your will be done. 사망 직전이야. 힘내. 그렇지. 퇴장. 해내고 말았다. 골제 대거. 마력 플러스 1. 1포인트의 추가 관통 데미지. 똑같네. 이거 두 개 끼면은 마력 두 배인가? 마력 플러스 2? 일단 안 될 것 같고. 가자. 어찌합니까? 언제 쉬나요? 나 어떡하냐 진짜. 진심으로다가 방송 얼마나 했어. All right. 4시간 15분 했어? 겁나 오래 했네. 야! 뒤진다. 뒤.. 크로스. 어이 미친놈이 씨. 나를 무한 이동시킨 이유가 있었구나. Alright. 구체 가지러 간다. 뭐냐 저것들은. 아 진짜 진데 인간적으로. 야 나 이거 어떡하라고. 나 이거 주인공은 상관없어. 주인공 어차피 무한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기요. Huh? Good as your will be done. 심지어 주인공 마법사인데 이렇게 싸우고 있어. What? Good as done. Die. 정체가 뭐니? 잠깐만. 이렇게 빅녀설 먹는다고? 잠깐만. 나 좀 재워줘. 진짜 마음을 못 써. 게임 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잠을 재워야지. 뭐 잠자는 아이템이 따로 있는 건가? 마을로 가야 되나? 아씨, 이거 아닌데. 마을에 가도 못 자잖아. 완전히 나가서 자고 와야 되는데 고무를 해서 기지로 갔다가 그러면. 그래서 고무를 이렇게 주는 건가? 갔다 오라고? 에이.
그러면 앞에 자는 데가 있나? 런. 아. 뭔가 위험하다. 느낌 와버렸다. 저기는 위험하다. 정리해. So again, it has come to pass. I'm gone. 청소하자.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법사의 힘을 보여줘. 능지 20일의 전투야 이게. 인간적으로 씨. 마법은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모전으로 해버려. 와, 경치 이렇게 많이 65나 줘? 에프일, 에프일. 잘 싸운다. 잘 잡는다. 겁나 잘 잡는다. 아, 해보 너만 가도 내가 맵 이동이 되지. 다 싸울 필요가 없네. 이거 이것까지만 딱 잡아. I will hear you. Alright. 점치 받았으니까 뭐 나쁜 건 없는데. 뭐야? 언데드 마을이야? 죽은 자의 왕국에 온 것이다. 무엇에 항복하는 거냐? 조서 항복하겠소. 따라오라. 예배당으로 안내하겠다. 그리고 따라간다. 잘됐다. 나 좀 재워줘. 딱 봐, 재워줄 각이다. 시체한테 소외구가 아니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야, 너 죽인 것 같은데? 치명상이 아니었어. 금세 회복됐고. 그래? 나 간다 그럼. 휴식을 취해도 되겠소? 물론이요. 고맙소. 예스! 1일 하고 8시간 동안 쉬었습니다. 가자! 통통통통! 근데 10개. 아, 못 봐? 죽이면 되는, 됐어. 진정, 진정. 잠겨 있어? 내 앞에서 잠겨 있는 것 따위 없다. 가자! 오, 피의가교. 피가교 못 배운 녀석이 있나? 너 못 배웠냐? 한 번에 배우래요? 솔직히 안 배워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나 상인 좀 들려야겠어. 살짝 기억났어 여기. 분명히 상인 NPC가 있을 것이야. 고심하는 스켈레톤 너냐? 아닐 것 같은데? 아, 뭐 이름이 다 안녕하시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숙객이요? 그냥 대충 넘겼는데. 레벨업! 예스! 주먹 플러스 1, 회피 능력, 전투 능력. 좋습니다. 레벨업. 무기가 변화했습니다. 그렇군요. 1레벨 주문 추가로 암기 가능.
좋구요, 좋구 좋구. 이름 없는 좀비. 이름이 너만 없는 거야? 다른 애들 있고? 상인 없냐? 베지모트? 한때는 그들도 한때는 인간이었어. 선조가 시체를 먹고 적골이 된 거지. 역겨운 이야기야. 그들은 동물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위험한 동물이야. 난 그녀와 얘기를 해야겠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뭐야? 뭐야? 여기서 제대로 인간처럼 생긴 거는 다콘뿐이야. 솔직히 말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진정하시오. 안녕하시오. 꺼져 그럼. 너희 둘 중 하나가 상인이냐? 이름이 있을 것 같은 상인이라는. 상인은 이름이 있을 것이야. 좀비. 이쪽 라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냐 얘네들? 썩은 메리 이름 있는 놈. 안녕하시오. 썩은 메리 물어볼 것이 있어. 만지도록 한다. 러우스는 어떻게 한 거요? 당신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제대로 보는 방법이 아니지. 아. 고맙소. 안녕히 계시오. I feel stronger. 아싸. 메리 감사. 아, 포인트다. 지능. 능지. 능지맨. 어디 보자. 1레벨 주문 하나 더 생긴 거야? 3레벨 하나 생겼다. 3레벨 주문이 없어. 생기면 뭐해. 연구 같은 거 하나 주면은 아까 그 하급 과거인인가 걔네들 다 쓸어버릴 텐데. 대화가 다 되는데? 뭐랑 대화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지능이 높아서 퀘스트가 한 번에 쉽게 깨지는 것 같거든요? 원래 저 메리 같은 애는 좀 걸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났어. 메리를 내가 계속 보고 열받아서 했었어. 이게 뭐지 하면서 내가. 얘가 능지가 높아서 지금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편해야 돼요, 나는 게임할 때. 일로 가봐. 저기서 내가 왔지? 안녕하시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여긴 이름이 없어. 피가 흐르는 자? 너무 대사 길어. 뭐야? 라이프를 지닌 불. 우어라는 문자가 생겨져 있다. 내가 나이프 가질 수 있을까? 업데이트드 마이 저널. 오, 먹을 만한 거. 잠깐만. 저널 업데이트 됐다며. 아, 됐어. 먹을 거 뭐 고기 같은 거 하나 구우면 되겠지 뭐. 근위병이다.
안녕하시오. 아, 마하마에 추방되어 히르에 떨어졌을 때 서부의 99명의 아들 중 한 명이요. 그래? 그래? 그렇군. 대단한 양반이었군. 나 어떻게 나갔다 오냐, 그럼? 사치한테 갔다 와야겠다. 뭐야? 여긴 잠도 재워주고 좋은 곳이긴 한데 너무 귀찮아. 불안해하는 스켈레돈. 안녕하시오. 난 안녕하시오라고 말했어. 도와줄 일이 있나? Updated my journal. 아, 진정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고민한다. 오, 이런 것도 있네. 별걸 다 고민한다.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뭐. 평생 만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지능을 내가 굉장히 높은 건데 지금 지능 몇이야? 20인데 뭐가 좋은 거야? 지능은 굉장히 높은데 뭐지? 복도들 좀 진정한 죽음을 추구하려는 스켈레톤을 만나. 만나러 간대. 아! 아,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갔다지. 이 책은 소외고일지였다. 위어렛에 의해 습격당한 일과 다른 그에 따른 수인으로서의 타락. 자기도 모르게 친구를 죽여 먹은 후 시체 한 짓으로부터 도주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 죽은 자의 왕국 언젠가 지엄의 지역을 지배하려는 언데드들을 염탐하고 있다. Updated my journal. 너 이 녀석 나쁜 녀석이었잖아. 근데 이 퀘스트가 안 나온다. 뭐 여기 라인이 아닌가? 다음 챕터 뭐 그런 건가? 아닐 텐데. 이건 내가 동료로 삼을 수 있는 녀석들 목록인가 봅니다. 이것보다 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됐고. 그러면은 좀 잘난 분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잘난 분이 안 보이네. 걔 같은 거. 야! 소외고에 대해 알고 있나? 그 이방에 있어. 점치 생겼다. 아, 하그림님, 난 그런 짓은 결코. 일지는 어디 있나? 보이도록 해라. 사탕 먹어야지. 용서하소서. 죽음의 혁종 이곳 그대로 보고할 것이다. 우와. 겁나 쎄. 보상 없냐? Balance in all things. Done. 잠깐만요.
펜트시 똑같은 거 봐. 뭐든요. 보상 줘요. 국채 못 봄? 그래, 신성 무독자는 용납할 수 없다. 난 일당이 아니야. 정보를 위해서야. 여기서 살자 그냥. 살기 좋은데 뭐 냄새 좀 날 것 같긴 한데. 나 뭐 줄 거 없냐? 이게 알고 싶은 거 전부였어. 그냥 경험치 받고 끝이야? 실망인데. 번개 소환 소외고 다야. 경험치 3700 준 게 다야. 소외고 개죽음이었고요. 이거 좀 실망이야. 내가 저걸 일러 받침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신용이 올라오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실망이야. 어, 뭐야, 상인 뭐야? 당신의 물건들을 보여주시오. 아이고, 다 제값 사가네. 착하네, 아주 그냥. 어차피 너가 여기 유일한 상인이면은 좀 횡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하네요? 아이템 좀 볼까? 사탕 하나 먹으면서. 이번엔 누룽지 맛이다. 그 먹방 유튜버들이 먹었다는 초코볼 샀는데 언제 오냐. 아유, 맛있겠다. 골제 대거 여깄네. 마력 펀치 대거. 왜 있는 거야? 마력이 왜 필요해? 다른 애들이? 600원짜리 있다. 3레벨 주문이야. 엘리시온의 눈물을 사용할 수 있다. 유성이 볼트처럼 쏟아져 내려와. 엄습한다. 하야지 이거. 3레벨 주문이 아예 없는데. 당연히 배웠고요. 자자. 상담 받았냐, 서울과한테? 난 당신 삶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야? 내가 죽여버려야 되나? 나 그냥 얘네 다 죽이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저 말 많은 애들 몇 명 제외하면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커피만 하나 더 먹자. 커피 마시면 맛있네, 사탕은. 잠이나 자자.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아, 그럼 스킬 어떻게 쓰라고?
뭐라는 거야. 난 너 어째 어디로 왔냐? 오래전에 죽었어. 기다리는 것을 망각했을 뿐이야. 피할 수 있었다? 설득할 수 있냐? 나하고 싶어 나.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사연자 누구도 그분의 아는지를 통하는 건 문을 지날 수가 없다. 컬락이 필요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어? 그렇게 했잖아. 나 하나 고발했잖아. Updated my journal. 아, 다시 얘기해야 되나? 아 근데 이미 아 휴식을 취해줄 수가 있네. 치료가 필요하고 뭐야 못 치잖아. 치료라도 해줘. 아 뭐야 이렇게 소외고랑 친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소외고 죽인 나를 지가 죽인 거지만 뭐 어찌됐건 내가 죽이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누구 도와줘야 되나 그러면? 나 많이 도와줬어 이미. 오씨 도와주기 전에 눈치껏 샥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야 이놈 좀비. 안녕하시오. 뭘 고민하는 거야? 네 이름 찾는 거 도와줘도 될까? 남쪽을 가리킨다. Updated my journal. 왜 새 이름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아니야. 자신 어떻게 변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 진정한 이름은 당신과 어울리겠어. 그래 알겠어. 이제 옛날 일을 버릴 수 새로운 존재가 되시오. 이름 지어줄 수 있네? 귀엽구만. 당신 마음에 드는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소. 내가 지어주겠네. 이름 하나 지어주겠네. 말하기 전에 깨달았대. 아, 메리에 대해서 얘기 물어봐. 이름 뭐야 그래서? 내가 지어줬다는데 내가 이 지어줬다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뭐지? 주문 암기 능력이 상승했다. 너도 암기가 상승했니? 축하한다 야. 아 이딴 능력 말고. 아 2레벨 공격 주문이 하나 필요한데 내가 사자. 아래총이었나? 나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새로운 물건 없냐? 나는 아 필요가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나? 아 그럼 이거라도 사자.
아, 비싼데 너무. 나 지금 돈도 없는데 말이야. 아니 아니 아 얘한테 미친 게임아. 좋아. 점점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요, 제거하고요. 어려워. 그렇게 좋은 주문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쓰기 애매한 거 쓰는 것보다. 메리앙 질문할 게 있어. 나 얘기하게 해줘. 난 이곳을 떠나야 돼. 다른 질문이 있어. 나는 왜 갇힌 거야? 아, 누구 아는 거 별로 없는데? 이 새끼 동문서답이야? 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좀 파워 좀 있어 보이는 애, 철학하는 애한테. 잠깐만요, 사탕 하나 한번 더 먹겠습니다. 사탕을 먹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네. 존나 맛있네. 넌 어두운 홀에서 잡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넌 우리 밥이었어. 나 고기랑 교환하자 그랬지. 고기 사오자. 10원밖에 없긴 한데 10원이면 사겠지 뭐. 내가 어리석었군. 10원도 없군. 없어. 그냥 음식이 없는데? 야, 소해고 머리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소해고 머리도 고기잖아. 안녕? 다 죽이고 나가야겠다. 귀찮다. 뒤지고 싶니? 얘들아, 마지막 기회다. 살고 싶으면은 기어라. 안녕하시오. 다 죽이면 열쇠가 생기지 않을까?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말아라. 잘 가라. 애나! 우아한 나이프. 나 이제 내보내줄 거야? 뼈들이 해주는 이야기. 됐고, 벌레 한번 던져. 때려! 아키스트 해골. 그 왕인지 나발인지 내가 한번 간다. 갈아버린다. 다 덤벼. 취소. X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어 지금. 도움을 알겠지. In enduring cry, your will be done. 원하는 아이템은 다 샀고 여기서 돈도 없고 마무리할 시간이야. 딱 돼. 천동구체지 나발인지 내가 알아서 얻는다. 따라와.
야하, 한 번 더. 세다, 겁나 세다 진짜. 어, 진짜 세다. 덩어리도 죽었어? 아니네, 덩어리가 살아있네. 덩어리 죽으면 안 되지. 그 정도 클라스는 아니었지. I hear your words. 내가 저번에 어떻게 대화로 해서 나갔던 것 같은데. 굳이 두 번 다 대화로 나갈 필요가 있나? 기억 안 나. 650 경험치. What? 이거 먹어. Done. Your path is mine. What's up, Chief? 고발 기술로 약화. 뭐 안 되지? 와, 겁나 튼튼하다. 너 열쇠 없어? 분위병? 고장났네. 열자. 어, 열쇠가 없다고? 근위병이 없어? 나를 귀찮게 할 셈인가? 야, 다 나와.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어. 다 나와. 좆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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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됐다. Let it end like this. Feels like I've been through a shredder.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I'm gone. 아, 그러면은 그냥 얘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Endure. In enduring, grow strong. 그럼 나가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그럼. 뭐야? I'm hurt. How many times must this fool die? 뭐야? I'm gone. 이런 씨. 눈물 흘리는 돌. 아, 금방진 놈들. 혼내줘. 뭐야? I hear your word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주문 안 되죠? 어, 깜짝 놀랐잖아. 어, 많이 죽였으면 됐어. 경험치 두 개 먹은 거 같은데? 바구일이구나, 가고일이 아니라.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힘의 차이를! 200 경험치. 겁나 약함. I hear your will be done. Yes. I'm gone. 형 아이템 하나도 안 준다. 어떻게 된 모은 게? 지진이나 폭발로 손상. 야, 그만 나와 미친놈아. 혼내줘, 혼내줘. 점쉽게 주는데. 좋아, 좋아. 어, 매직 미사일 쏘는 거다. 너는 너만 따라와. 맵을 이동할 수가 있군요, 여기서는.
가자. 사지가 절단된 톡을 딱 봐도 함정 냄새 더럽게 나. 너 가라. 너는 죽어도 돼. 그렇지. 런. 뭐야, 내려가는 거야? 이건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뭐, 이게 다야? 잡아. done. 쟤 누구신가? 잘림팔. 어? 분신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송과 걔한테 데려가면은. 올라가자. 이제 죽이면은 쇼커드 아닌가? 죽여! How many times must this fool die? 쇼커드 가자! 어, 뭐야, 경험치 셔틀들 젠데써? 얼굴 중 하나를 지나쳐가 할 때 바위가 움직이면서 삐걱거리는 듯 당신을 부른다. 내가 불사진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당신의 죽음은 달콤한 후원에 안기지 못하여. 뭔 소리야? 당신 일종의 예언자인가? 아, 난 관찰할 뿐이야. 무엇을 알고 싶은 거야? 주변에 다 묘진데 나한테 뭔 얘기를 해주겠어? 죽은 자의 왕국에 대해 얘기해 주시오. 지배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여러모아 하나는 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죽은 자의 왕국과 대립하고 있어. 나도 알만한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다니 개녀석.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나는 깨끗한 물이 내 몸을 지나갔으면 좋겠어. 유리병 어디 있어? 체드라는 예술가가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그가 당신에게 얘기해 줄 거야.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 갈 수 있는데? 죽은 자의 왕국이나 사고의 굴을 통해 가시오. 양쪽 길 모두 위험하오. 알았어. 안녕히 계시오. 유리병을 하나 갖다 주면 된다네요. 체드란 녀석이 갈 수 있다 여기. 모자이크 토굴. I'm gone. 불안하다. 니가 가라. Forced it. 강제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냐? 나가자. 가자 가자. 아 뭐야? 다친 데 있어? 미친 쥐 새끼. 저기 가서 굴이랑 싸워야겠다. 강한 굴이랑. 너는 개제죠. 친구들 모여라. 여기도 길이 있네. 허리불게 다 있네. 일단 저기부터 가. 하던 거부터 해. 아 미친 게임. 다콘 빼고 다 들어가. 아, 왜 이렇게 세니? Like 말도 안 돼. 저 정도야? 너 혹시 경험치도 아니야 죽으면은? 아니지. 그럼 쥐들은 무시해. I hear your will be done. You see that? 와우. 오케이. I'm hurt. 와, 겁나 쎄. 능력 쓰긴 아까운데? 와, 겁나 쎄. 미친.
이것은 놀란 표정을 하고 죽은 매브리코 사내의 시체이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어렵다. 끔찍한 자상이 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 대체 누구지? 모습을 드러내라고. 판신의 털 투성이 엉덩이에 걸고 묶였는데 난 죽었어. 그렇지 않나? 불행히도 그런 것 같네. 언제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지하무지 안에 있는 거야? 그렇소.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있다. 알겠네. 알겠어. 그래, 놈들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없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뭘 알고 싶은 거야? 너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머리 수리 크리스.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건 내가 누구보다 먼저 모덤을 찾아내고 가장 먼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약탈한 도울꾼이었군요. 당신이 은닉한 물건? 아, 파로도 모르게 물건을 감춰놨어. 난 그걸 정바가 오죠 집 오른쪽에 감춰뒀지. 아, 그래? 오조 집 근처에 있대요? 무덤문을 열었지. 이것이 날 덮쳐서 무덤에 쳐넣었어. 내 동료들 버트, 로우덴 어딨지? 그들 살아가 돌아가서 그들도 죽었어? 모르겠어. 그럼 안녕히 계시오. 그랬구만. 참 힘들게 사는 놈이었어. 가자. I'm gone. 돌아가서 오소 짐 한번 털어봐야겠는데. 돌아가죠. 자유도가 굉장히 넓네요. 그냥 뭐 막말로 다 죽여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 모여 하나 뭐 Done. 거시기 뭐 다. 아직 아니요. 25입은 어떤가? 아, 야! 뒤진다? 어이, 앵간히 해, 미친놈이! 저런 양아치를 봤나. 가자! 쭉쭉 가, 쭉쭉 가! 쥐새끼도 존내게 많네. 아, 잠깐만! 야! 지금 저기까지 나와있냐? 입구에 안쪽에 있지 않았나? 저 번개지가 위험해. 왜 구울이랑 스켈레톤이 저 쥐를 못 이기고 있나 했더니 못 이길만 하다. 저 보니까 알겠다. 못 이길만 하다. 경험치 내놔. 소해고가 나 잘 재워줬는데. 아이고, 소해고를 내가 배신 때려서 죽여버렸더니 날 재워주는 놈이 없네? 어차피 죽어서 나올 거니까 시체로 낮은 채로 갑시다. 저기요. 열려! 미친 게임! 뭐야! 에? 여기도? 일단 올라가. 나 너무 자유롭게 두는 거 아니냐 너희들? 자, 상점 한번 들었다 갑시다. 이거 다 내가 그 해야 돼? 아니잖아. 이건 식별해야 되네. 식별 하나만 넣자 그럼. 아,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매직 미사일 몇 번 쓸 수 있어? 뒤에 갖고 있어. 너가 제일 허접해. 자식. 야, 나 좀 재워줘. 미친놈아, 휴식이 필요한 때야. 여기서 그냥 자면 안 돼? 허가를 받아야 돼, 미친 게임이. 자, 그냥. 아, 어차피 나 나가도 못 자는데? 집에 완전 돌아가야 잘 수 있는데? 아니, 진짜 마법을 써야 돼. 대란할 때마다 마법 쓸 수 있게 해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잠도 안 자면 어떡해. 마법을 못 쓰잖아. 아까 소해골 죽이면 안, 나는 난 저기는 자동으로 자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소해골의 인덕이었어.
사자 소생 500원밖에 안 한다. 잠깐만, 야 잠깐만, 너 갑자기 왜 그래? 아, 나 한 번 죽고 살아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러나? 와, 뭐야? 갑자기 나 잘 대해줘. 뭐지? 얘가 제일 행복한데, 여기 사는 게? 그래, 얘네들은 배신하면 안 되겠어. 야, 너 고기 필요하댔지. 뭐 먹을 게 뭐가 필요한데 쥐새끼라도 잡아줘야 되나? 딱 기다려. Alright. 가자 얘들아. 이제 마법이 무한인 이상 다 뒤졌어. 공짜로 자는 거 아니야 심지어. 다 뒤졌다 진짜 진심으로. I hear your words. 삼서클은 사치지. 다 죽여버려! 빠밤 빠밤! 예. 가자. 이것이 마법 매지. 가자. 아싸 고기다. 이게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잔뜩 가져가자. 더러운 짐승놈들. 운석이다 운석. 운석! 오오오오오오 예. 운석맨. 이렇게 쓰니까 개사기인데. 새로운 문신. 무슨 소리지 이게?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건가? 내가 전사가 아니라 못 쓰네요. 됐어. 일단은 갖고 다닙시다. Balance in all things. 고기! 좋아. 단검이랑 바꾸겠어. 저기요. 고기 가져왔습니다. 예이. 우아한 나이프를 던져주었다. 아싸, 필요한 거 다 먹었다. 이제 진행하면 되네? 뭐 좀 야매로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니겠지? 잠이나 자자. 나 허락 받았으니까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 뭐야? 유치원생이야? 일일이 다 허가 받아야 돼? 아빠한테 재워달라 그러죠? 개 같은 거. 어딨어? 어딨어요? 뭐야? 예배 시간이야? 고맙소.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네요. 배고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고요. 재밌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너 나한테 좋은 일 많이 해줬으니까 같이 자자. 아 미친 새끼 말 더럽게 안 듣네 진짜. 자 그만. 좋아. 나와봐.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